저는 9년차 변호사, 부동산 전문 조세영 변호사입니다. 2020년 7월 31일부로 시행이 됐고, 적용 범위는 2020년 8월 말일 이후에 만기인 계약들을 대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. 2022년 8월 정도면 끝나는 거죠? 그렇죠. 한 바퀴가 도는 거죠. 이게 초기부터 많이 전문가들이 문제다라고 짚어주셨던 게, 결국은 이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것은 4년짜리 계약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. 2 플러스 2니까. 그럼 내 집을 2년 동안 묶어놓는 계약을 체결할 때랑 4년 동안 묶어놓는 계약을 체결할 때랑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. 4년간 내가 이 집을 사용을 못하는 입장이라면 그만큼 올려받아야겠다. 왜냐면 4년 뒤에 시세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가격이 폭등을 한 거고, 실제로도 아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임차인을 받을 때도 좀 가려받는 게 좀 많아졌다고. 임대인분들도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내가 2년만 딱 계약을 하고 진짜 여기 들어가 살려고, 그때 임차인이 진상을 부릴 것인가 안 부릴 것인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돼서, 뭐 임차인이 직업이 불분명하거나 좀 너무 어그레시브하거나 이런 분들은 안 하겠다, 뭐 이런 식의 거부도 나오고 있고,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규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혼란이 많이 야기가 된 게, 법은 현재부터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, 이 법은 특이하게 과거에 있었던 모든 계약까지 다 포함해서 적용을 시켜버렸어요. 소급표를 인정을 해가지고. 그 부분에서 막 혼란이 엄청나게 많이 야기가 됐습니다. 좀 나쁜 임차인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 살거나 하는 게 진짜 진짠데 안 나오고 버티는 거예요. 왜냐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판결까지 날 때까지 기간이요, 짧아도 6개월, 길면 1년까지도 걸리거든요. 그 기간 동안 임차인분들이 이 집에 살 수 있는 거예요. 왜냐면 판결문이 확정이 돼야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와서 이 집을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짐을 드러내는 그 집행이란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전에는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절대 이 집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. 그걸 악용을 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. 명도소송 해라 하면서. 소송 기간 동안 뭐 소송 비용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지고 나면 줘야 되지만, 그것까지 생각해도 사실 1년 더 사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인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. 너무 폭등을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좀 나쁜 분들은 그렇게 막 버티는 경우도 있어서, 그럴 바에는 변호사한테 줄 돈 당신한테 주고 빨리 나가 달라라고 해서 협의하시는 경우들이 있죠. 네.